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약한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날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오길 기다며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국민주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 보험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금리 상승 시기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강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시멘트 관련주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에는 공모주가 또 새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님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항상 기분들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러한 경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경제 뉴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인플레 우려에 뉴욕 증시 하락, 미국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물가 지표인 2월 PC 가격 지수가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인 6.4%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조 바이든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을 내리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큰 결단을 내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6개월인가요?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은 조금은 형편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7%나 하락해서 100.2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부가 4주부터 2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사적 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2시 자정까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는 2주 뒤면은 완벽하게 끝나 가능성이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등 시동 거는 카카오 4형제 다시 국민주 될 수 있을까? 카카오 4형제,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피,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반등 조짐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주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카오 4형제는 지난해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으로 주가 역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나는 그 정도의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세계 증시가 조금 반등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조 이런 것들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성난 주주들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누군가 봤더니 바로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만 카카오 주식을 약 300억이나 매수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역시 같은 기간 약 196억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일부 경영진의 주식 매각 규제 등 여러 악재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보여준 성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는 121선 여기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단 고민을 먼저 해볼 거는 카카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식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사먹고 있으니까 바로 121선 보라세선을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추격 매수를 해볼까 이러한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혹시 그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라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꺾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 주가가 또 1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재 뉴스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는 120주선 보라색 선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부러져서 카카오가 10만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카카오가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에 보험주 상승세, 백내장 보험금 기준 강화도 호재.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보험주가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백내장 보험금 기준 강화도 호재라고 합니다. 한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국내 증시에서 보험주가 큰 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미국 등에서 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수혜가 예상돼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금 심사 기준이 강화된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백내장 수술이 뭔지 확인을 해봤더니, 다음 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극 등 현미경 검사 등 관련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백내장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노안 시력 교정의 목적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금이 조금 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백내장 수술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 라는 생각을 저 기릿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무려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다 세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세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리고 플러스 보험주에는 더 큰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간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급 지금 심사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다른 비급여 항목도 대폭 손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를 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은 이때까지 세던 보험금이 조금 막힌다고 하자 보험주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시멘트에 관련된 뉴스가 조금 많네요. 톤당 7.8만에서 9만원, 그리고 11만원. 시멘트 대란에도 웃고 있는 시멘트 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수급난까지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연탄 가격 급등은 시멘트 업계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원재료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멘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실보다는 당연히 득이 클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시멘트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에서 20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로 전량 수입 중이라고 한대요. 코로 유연탄 가격 폭등에 국내 시멘트사들은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시멘트 가격을 톤당 만원 올려서 88,000원으로 고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업계의 평균 매출액은 1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유연탄 가격 급등은 시멘트 업계에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세아 시멘트는 안정적인 유연탄 구입을 통한 원가 관리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한일 시멘트는 유연탄 가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어쨌든 시멘트 관련주는 전부 다 같이 움직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원가 관리에 조금 능하면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랑 한일 시멘트의 차트를 봤더니 조금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최근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아세아 시멘트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는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원가 관리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한일 시멘트는 코스피 200 편입,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아세아 시멘트는 액면 분할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공부했던 삼성 SDI, 주가도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전기차 타고 다시 달릴까? 주가 급등에 시총 40조 회보. 삼성 SDI가 올해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6%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반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되며 자동차 전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 하나하나를 봤더니 키움증권은 원소재 가격 상승 및 자동차 생산 차질 우려와 경쟁사 상장, 그러니까 LG엔솔이겠죠, 거기에 따른 수급 이슈까지 더해 주가 조정폭이 컸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도 삼성 SDI에 대해서 저평가가 과도하다며 적극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평가했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은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이 순항하며 다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카카오랑 비슷하다고 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빠진 거는 이제는 선반영이 되었고 조금은 과도하게 하락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중국 홍콩 증시 2분기 저점 매수 타이밍은 중국에 관심 있으신 기름분들을 위해서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봄도 되었으니까 롤러코스터도 조금 타고 싶네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놀이공원 갔다가 기름분들이랑 또 비대면 데이트를 하고 그런 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선이 잡힐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는 신경제 대표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2분기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지지선은 3000포인트, 홍콩 H는 6500포인트라고 한대요. 상하이 종합은 연중밴드 3200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그리고 홍콩 H는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지지선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차트를 딱 봤더니 얼마 전에 상해 쭉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3000포인트인데요. 2분기 중에 여기가 딱 왔을 때 아마도 그때가 쌍바닥을 지키며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항생 H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선 위치인 6500포인트 여기가 아마도 지지선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쌍바닥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소리겠죠. 중국에 관련된 ETF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K이노, SOIL 등 어닝 서프라이즈 개별주에 주목할 때 최근 들어 이러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름분들 꼭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추세적 아웃퍼폼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지금같이 조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부각되는 돈이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신한금투 연구원은 분기말 리밸런싱을 통해서 30종목씩 1분기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추출하는데 이번 구성 섹터는 금융 36%, 산업재 26%, 에너지 20%로 금리 상승과 고물가 환경에 유리한 섹터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자재와 임금 등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과 원자재 관련주 등 방어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며 실적이 뒷받침되고 주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주를 선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30종목을 뽑아봤는데 어떤 기업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위 기업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SOIL, SK이노베이션, HMM, 한세실업, 페노션, 현대상, LG노텍, 롯데칠성, KT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최근 들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은 야 이거 이미 모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는 애들은 더 떨어지고 올라간 애들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내긴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아유 나 이거 못 산다 야 10% 넘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원점에 놓고 지금 이 주식을 내가 또 1년 이상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1년 후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상했던 에디슨 자금 조달 결국 심한 기민만 통고. 에디슨 모터스의 상용차 인수 불발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를 믿고 투자에 나선 10만 소액 주주의 피해가 현재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에디슨 모터스는 상용차 인수에 뛰어들면서 에디슨 EV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최대 주주의 보호 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6개 투자 조합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투자 조합 DMH 같은 경우에는 5월 지분 9.45에서 7월 0.96으로 줄었던 만큼 투자 조합으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회장은 투자 조합 구성원을 알지 못한다고 선뜻 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애초에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 대출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이 난색을 보이자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에디슨 EV를 매도를 했고 그런데 그 물량은 개인 분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의 피해를 개인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에디슨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하겠다. 자금 충분하다. 자 그나저나 쌍용차랑 쌍방울그룹이랑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요? 둘 다 쌍시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쌍용차의 마크를 봤더니
이게 쌍방울 쌍방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어디 쌍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쌍시를 가지고 있는 쌍방울 그룹과 쌍용차가 합쳐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최근 M&A가 무산된 쌍용 자동차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열사 광립을 중심으로 다른 상장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대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IOK와 광학부품 제조사 나노스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천억 원대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며 향후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참여하면 인수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광림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광림은 특장차 제조회사로 완성차를 분해 재조립해 만드는 특장차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를 확보하면 거기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용도 감소하고 제작기간도 단축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장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 운반차, 냉동탑차, 제설차, 믹서트럭 등등등 그러니까 그냥 일반차가 아니라 보통은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과 그린 에너지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셋 중 하나는 손에 IPO 시장 한파. 그런데 2분기에는 달라질까?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1분기 IPO 시장도 식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상장 기업 세 군데 중 하나는 공모가보다 못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따상을 노리던 투자들도 현재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다시 IPO 대여가 나타나며 얼어붙은 투심을 두드릴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상장한 21개 종목 중에서 무려 38%에 달하는 8개 종목이 이날 현재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공모주 투심이 조금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5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여급이 오기 때문인데요. 원스토어와 SK실더스가 코스피에 도전할 예정이며 증권가에서는 원스토어의 기업가치는 2조원 그리고 SK실더스의 가치는 4조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와 소카 역시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2분기에는 상장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 정도의 대여급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을 거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목표가 29% 상승, 마진 개선 영향. 다월 투자증권은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마케팅비와 인건비 감소로 마진율 개선이 전망이 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72,000원에서 93,000원으로 29%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위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데브 시스터즈는 마케팅, 그 다음에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내달 중순 신작 쇼케이스와 오는 5월 중 시작될 쿠키런 등에 주목한다며 특히 킹덤 유럽 마케팅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케이스를 통해서 신작 출시 일정과 미공개 신작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의 지금 현재 실적을 봤더니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게임즈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성장세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긴 했었는데 살짝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야,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올해 예상퍼가 지금 현재가 기준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임주퍼가 10이라는 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게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필요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이 시장 예상치 상의 전망. 대신 증권은 CJ제일제당에 대해서 곡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과 바이오 사업 호조로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없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55만원 투자 의견 매수.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들어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곡물, 그 곡물 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부는 소재식품과 FNC 내 사료 사업 부분인데 약 3에서 5개월 정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두 사업부 모두 B2B 거래가 대부분으로 시차를 두고 연중 가격 전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부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곡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음식료주가 조금 걱정이 많은데 하지만 제일제당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제일제당이 연결 기준 매출액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비 7%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의 실적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 주가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드디어 120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을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지금까지 키디 씨였습니다. 빠이용.